안에서 이렇게 해서 살고 계시고, 또 그리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가수이면서 또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성대 건강 박사님이십니다. 자, 세워라 세워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라. 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성대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그 전국에 이렇게 시골에 가시면은 그 자식들이 버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이장한테 물어보면 밭이 벌리가 나오고 비가 와서 자기는 저쪽에 창고 좋은 거 지어놓고 주말에 와서 놀다가 어?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요. 몇 군데 돼요. 그래서 저 참여하면서 우리 조감독하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35년 동안 저분들은 다 해줘요. 가면은 아빠 해주죠. 어? 부모도 친다지요. 봉사, 뿌리 봉사. 네, 이렇게 해서 그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몇월 며칠 날 어디 지역 어디지 가서 다 그게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제가 우리 건강이 최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이 사회를 또 이끌어가고 이러는데 오늘은 치매 예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 박수 한번 보내세요. 예, 예. 이성대 한번 함성 한번 해볼까요? 이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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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이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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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자자체이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려면은 치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현대 이 치매가 우리나라 제주도 인구만큼 지금 많아요. 한 50만 명 돼요. 그래서 2030년도는 이제 다섯 집에 한 분은 치매가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치매 무섭지 않잖아요. 무섭잖아요. 그죠? 치매가 그 가정에 한 분 계시면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그, 예,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한 분은 또 거기에 또 가로를 하셔야 되고, 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치매가 왜 오는지 한번 아시는 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예, 왜 오죠? 예. 예, 스트레스도 많고, 또 집에 많이 오는 거예요. 외로워서. 예? 예, 그 다음에 또. 한자에 쓰니까. 예? 한자. 아, 그 유전인 자. 아, 이제 세 분 다 맞으세요. 박수 한번 보내세요. 예. 지금 세 분이 다, 예, 맞는 말, 답을 정답을 얘기했어요. 우리 치매가, 사실 이제 스트레스도 아까 유전인자도 오고 예, 뭐 등등이 찾아가지고 오는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이 치매가 현대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그럼 이걸 예방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여기서 남자분들 많이 안 계신데 금연을 절대 금연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피 속으로 제일 먼저 뇌 속으로 한 바퀴 돌아요. 이게 이 부비공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뇌가 지금 구멍이 여섯 개입니다. 예, 양쪽에 요 관자놀이, 요 중소지역이다. 예, 구멍. 그 다음에 소청문 대청문. 그 다음에 요 뒤에 풍지혈이 두 개 있는데 이렇게 여섯 개 구멍이 있어요. 게이트가 우리 뇌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어요. 이게 막히면 이제 치매, 중풍, 뭐 그렇죠, 혈압병요, 각가지 병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가 우리 몸에 예,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제 역할. 예. 그런데 이 뇌를 누가 망가뜨리냐? 심장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심장이 잘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잘 이게 뭐 엔진이죠? 심장이 돌려서 1분 안에 여기 잘 들어오면 되는데 아니 놈 게 어디 가서 집 나간 놈이 10시에 집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난리나죠? 식구들이 예. 그게 이제 한 2분이나 3분 있다가 여기 심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놈이 어떤 놈이냐면 돌연변이란 말이에요. 돌연변이 우리가 자동차에 치잖아요. 그럼 오열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또 오열로 생겨요. 스트레스만 받아도. 예. 그리고 또 이게 나이 드시면 또 이제 이렇게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받으신 분들이야. 우리 진동민 강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지금 베스트 강사인데 저하고 같이 이제 이거 가수계에 같이 다녀주세요.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진동민 강사님. 내가 다른 데 잘 건강 강의 안 가요. 근데 우리 진동민 강사님은 대한민국의 최고 베스트. 내가 인터넷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바둑채 쫙쫙쫙 나온단 말이야.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 여기 나온 거예요. 예. 아, 저 진짜요. 한번 추적해보시면 알아요. 처음 여러분들한테 뵙고 오시는데 어쨌든 이 작은 자리 여러분들 축복 받으시고 그래서 첫 번째 그 음주 하루에 석자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음주. 예. 그리고 음식을 더
혹시 가지 마세요. 나이 드시면은 이것저것 막 탁 먹는데 그런 분들 보면 내가 물어보면 혈압 평류가 있고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몸이 무겁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목이 무슨 아랫배가 나와요. 그렇죠? 이 아랫배, 요게 아랫배 요게 문제예요. 요게 허리 디스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허리뼈가 다섯 개가 있는데 4번, 5번이 이 7변이라는 혈자리인데 이 척수에서 꼬리뼈까지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위장도 간이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뒤에. 그런데 그 4번, 5번에 디스크가 유발이 되면 이렇게 유발이 되면 이게 찌그러져서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신경 도파민이라든가 신경 전달물질이라든가 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대장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걸 병원에 가서 다 수술을 하고 또 시술을 하고 레이저로 쏘아서 차라리 수술은 여러분들이 수술은 그 부위만 재단을 해서 이게 수술하는 게 낫지만 레이저는 타버려요. 일본 히로시마 온방만이야. 다 타버려요. 다시는 못 살아요. 어쨌든 이게 자연치료 교정요법이라든가 우리 대치요법이라든가 우리 조상들이 이런 다 그런 물리요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가 아프다 여기 간대고 여기 아프다고 결국 그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신경세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치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을 좀 철저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두 번씩은 땀을 하게끔 이 땀 속에 염분성분이 있죠. 소금이 그 소금이 침해 이게 뇌에 막히게 되면 말초혈관이 막히게 되면 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땀을 좀 내셔야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한 달 가도 내가 봤을 때는 땀 한 번은 안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땀이 아주 그것이 안 좋은 거예요. 예예. 그렇게 하시고 걷기를 하시는데 걷기를 한 시간 정도 1분에 한 120분 정도 이렇게 알죠? 걷는 방법 알죠? 뭐 예. 요즘 우리 탄체고 우리 개천 같은 거 품 잡고 막 걸어다니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도구를 해주면 땀이 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를 예방을 하시고 건강한 사회 또 여러분들 또 주변에 내가 건강해야 주변이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피해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건강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매 예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음식, 호두과자를 좀 많이 드세요. 호두. 네. 그리고 파김치죠, 파김치. 파김치를 담아가지고 그냥 밖에다가 익히세요. 그럼 부글부글 끓잖아요. 네. 그걸 한 석 달만 드세요. 지금 혈압 당뇨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혈압 당뇨. 당연하네. 네. 그거 석 달 먹으면 없어져요. 근데 땀이 많은 이유는 네?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땀이? 네. 땀이 나는 많이 나는 원기 부족. 원기가 딸려서 그런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원기를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땀이 이렇게 많이 나요. 빨간 거 이렇게 매운 것만 먹든지 뜨거운 거 먹고 그러면 그 행기 있잖아요. 행기. 함기 알죠? 함기. 네. 한 개 좀 드세요. 닭에다가 해서 드시면은 그게 식은땀이 안 나고 땀이 없을 거예요. 원기 부족해서 그래요. 환기가 이 지금 나간 남편이 돌아온다고 그래서 환기 당기가. 네, 그걸 드세요. 자 박수 보내세요. 또 오늘 공짜로 가르쳐 주잖아요. 또 물어보실 거 있어요? 또 치매. 네. 얼굴만. 그게요, 이 주사비라고 그러는데, 술을 먹게 되면 제일 먼저 간에서 해독을 하거든요. 우리가 소주나 막걸리 한 잔을 먹으면 제일 먼저 간에서 그거를 3일 동안 분해를 해요. 간세포가, 소식만 했잖아요. 엄청. 그래서 간을 이 3분의 1만 남겨놓고 다 잘라내도 속 다리는 원상복귀가 돼요. 간세포가. 그러니까 간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몸에 먹는 해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으로 빼서 밖으로 배출하는데, 근데 간에 그 해독 작용을 제대로 못하면 코가 빨개지고. 제가 안 마시는데 보기만 해도. 그렇다니까요, 그게. 예, 예, 보기만 해도 그 간에 어떤 간에 그런 어떤 예 그 적응을 이렇게 못하니까 자기가 간에서 모든 것에 우리 감정을 주거든요. 물론 심장에서 마음을 느끼고 하지만 간이 예, 원래 간땡이 붓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간땡이 붓다고. 그리고 간이 콩알만 있대. 우리 간이 원래는
오장 육부째 간이 없는 장이에요. 누가 때려 죽는다 그러면 간이 없어져요. 콩알만 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누가 죽는다 그러면 간이 콩알만 해져요. 그러다 다시 또 온상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 개기옥이라고 그러거든요. 간에 문제가 생기면 눈에 이상이 신개기옥이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귀에서 소리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 눌러보세요. 손가락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귀에서 소리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오늘 가셔서 부항기 있죠. 부항기 여기도 부항기 뜨면 시큰 거머리 같은 피가 여기서 나와요. 그걸 좀 빼주세요. 귀에서 소리 안 나요. 우리 저 조감독도 소리가 나가지고 한 번도 못 나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 안 나요. 예.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면 그러거든요. 예. 또 문의하실 거 있습니까? 또 궁금하신 거 치매에 대해서. 아니 치매 말고도 다른 뭐 어떤 자기가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 그런 걸 저한테 문의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 예. 넌 나이가 많이 벌어서 그런지 노래를 못해. 네. 노래. 노래에서 귀한 거 같아. 예. 다른 간호사라도 뭐 이제 만나면 주사를 하지. 약 안 먹어. 다 먹으라고 있어. 이것도 마셔. 예. 만나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노래가 안 나오세요? 아니, 하면 요즘에. 예. 작년부터는 괜찮은데. 뭐 말을 이거 같이 울려. 아, 그러시구나. 나이가 벌써 예, 나이 드시면요. 나이가 50대에 들어가면은 우리 내가, 우리 모든 오장육부 장기가 자기 주먹만 합니다. 그 내 속에 자기 주먹만은 뇌가 들어있어요. 그 뇌의 세포는 이 겉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심장도 겉표면을 타고 말초혈관이 담장도 분량을 들어가고 뇌도 담장을 들어가고 고개 혈관이 막히면 어지럽고 저렇게 우둔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녀 이제 돌팔이라고 알죠. 돌팔이 돌을 해서 가서 좋은 걸요 그저 하나 구하세요. 산 같은 데 가면 좋은 많아요. 그 돌멩이로 막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그거 해결돼요. 그거보다 돌팔이라고 그래. 박수!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에 화강석이라고 있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제주도에서 화강석을 이렇게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문질러도 기사 안 나게끔 해놓은 가공품이 있어요. 그거 이제 사다가 몇십만 원 줘야 되는데 나는 그거 다섯 개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이제 연락하세요. 그걸 가지고 제가 집에 가면 아침 저녁이고 방문질러요 그냥. 아이고 시원하니 좋아요. 코가 막힌 것도 들리지 여기 막힌 것도 저린 것도 들리지. 네. 아, 이상 제가 여기서 감동을 많이 줘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한국의 대체의학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전통의학을 이끌어온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그게 동양철학인데 지금 세계 기부수급이 올라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전통 계승해야 돼. 이 살려야 돼요. 전통 무술을. 이 화학적인 지금 현재 수술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치료했던 거 어떤 것도 고쳤잖아요. 허준이가요. 근데 그 오리에다가 유황을 보겠다고 임금을 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용창을 보냈잖아요. 허준이를 인조 때. 그 용창에서 용창 생활하면서 그 동의보감을 쓴 거예요. 이제 이걸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 그 의술을 그 재료가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자에 보시면 동의보감 보시면 동의보감 하나 사세요. 그거 만원 주고 사고 서점에 가면 거기에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물어보신 것도 나와 있고 뭐 동의보감 쌉니다. 그거 하나 달라고 또 줘요. 서점에서. 예. 자 동의보감 그려보세요. 예. 허준이가 쓰는 거예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한국 가요방송의 우리 조명선 가수 예 모시고 보물이로 예 전국에 지금 난리났습니다. 오늘도 이제 부산에서 저 공연을 하고 어디 뭐 삼층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저 진동빈 강사님한테 그거 가야 된다고 그냥 온 거예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보피, 예, 마지막 보피 부르고 광고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이성태 가수입니다. 이성태 가수. 박수! 보피를 잡아, 보피를 잡아. 얘기는 안 했지만은 배꼽 밑에 얘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